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못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입시톡을 한 2년 전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이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원래 이 온라인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한 300분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선발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매월 주제를 정해서 미리 고지를 하고 설명을 할 건데 설명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 김에 질의응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설명회야 뭐 들으나 말아나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질의응답이 제일 중요하니까 끝까지 질의응답 하시고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할 주제는 3월 모의고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3월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중요도가. 수능이 100이라고 하면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쭉 있는데 3월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고1 다르고 고2 다르고 고3 다르겠죠. 그죠? 특히 졸업생이 다르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고3 담임선생님들이 애들에게 하는 협박이 있습니다. 옛날에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죠?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 말은 얼마나 진실될까요? 한 20한 5% 정도 진실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계를 해보면 25% 정도가 수능 성적과 일치하고요. 나머지 75%가 3월보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이번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왔다 싶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고3들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인원수가 좀 줄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고3이 많아서 올해 졸업생들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저희는 학원이 없으니까 종합학원 얘기를 좀 해보면 올해 강남 대성학원이 인원수를 확 줄였어요. 그래서 강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양상이고 또 그동안 강대랑 맞먹던 시대 인재가 급성장을 했고 또 메가스타디 이토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근데 졸업생들이 작년에 그 문이과 뭐 이과 침공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애들이 대학을 못 간 문과 애들이 많아서요. 걔들이 이제 재수전선에 뛰어들어서 상당히 치열한 올해 양상을 보일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올해 고1, 올해 고2, 올해 고3 제도는 변하는 게 없죠. 그죠?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4년 예고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공지한 걸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고1, 고2, 고3 이대로 간다고 치면 문과 애들이 불리하고 이과 애들이 유리한. 근데 이제 이과 애들은 자기들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가 공부도 많이 했는데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이과. 우리는 이과다. 네, 문과. 예. 네. 그래서 이과 애들, 문과 애들이 이제 세대결도 합니다. 뭐, 이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과 애들의 공부의 양이 문과 애들보다 공부의 양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이과 애들 성적이 좀 높은 게 현실이다 보니까 대학들이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서울대학이 44%예요. 문과 애들과 이과 애들이 고려대학이 발표는 안 했는데 52-3%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에 온 이과 애들이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중대 그렇고 경희대 그렇고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중위권 대학으로 내려오면 비율이 줍니다. 뭐 국민대, 숭실대 이쪽으로 내려오면 한 10%대로 줄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아예 뭐 7%, 8%대로 줍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사실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가겠습니까? 대학의 브랜드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우리 애가 문과인데 확통을 해왔는데 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분들도 가끔 있다고 제가 어저께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거는 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문과라면 확통 그냥 하는 게 낫지 미적으로 지금 바꿔서 어쩔 것이냐. 이미 바꿀 애들은 지난 겨울에 이미 노선을 바꿔서 미적을 했지. 지금 3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미적으로 바꾼다? 고3 같은 경우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고1, 고2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하다. 특히 이제 월등하게 나는 연경, 고경, 서경을 갈 거야. 다시 말하면 각 문이과 중에서 질, 경제나 경영학과를 간다고 치는 친구들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확통을 할 건지 아니면 미적을 할 건지 기하를 할 건지를 고1, 고2는 고민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고3은 지금에 와서 바꾸는 건 바람직하죠. 근데 이제 더군다나 여기는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재수한 분들, 재수생들은 어쩔 거냐. 근데 작년에 확통해서 재수했는데 올해 미적으로 바꿀까. 이것도 제가 만나는 수학생들마다 여쭤봤어요. 제가 수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여쭤보니까 대부분의 수학생들은 바꾸지 말라고 하는, 오히려 바꿨다가 더 부담스럽고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부터 한번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3월달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우리 애가 어느 대학 정도 갈 수 있냐. 이것은 고1, 고2, 고3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이과고요. 왼쪽에 있는 건 문과입니다. 문과인데 여기 보시면 누적이라는 건 뭐냐면 누적은 1등부터 40만 등까지 쭉 한 줄로 세운 게 누적입니다. 총점 누적으로. 그 다음에 평균 100분이 요거 뭐냐. 이게 사실 냉정히 말하면 100분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그죠? 100분이는 전체 수험생을 100명으로 간주해서 우리 애가 몇 명 정도 위치해 있느냐. 만약에 100분위가 90이면 우리 애가 전체에서 10등 정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누적을 뒤집으면 100분위가 돼야 오른데 그러나 이건 계산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 누적은 전체 과목을 총점을 내서 한 줄을 세운 거고요. 이 평균 100분위는 고3 애들 또는 졸업생들 성적표에 나오는 내용을 100분위 국어, 영어, 수학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영어는 안 나오지만 그거를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근데 고1, 고2, 3월달 학력평가, 3월달 학력평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 누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기타 사항들에서 거기에 누적이 나오거든요. 그 누적에 의해서 보면 이 정도 누적을 받으면 이 정도 대학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보입니다만은 보세요. 누적이 3%대에 가면 서성 이하를 갑니다. 근데 여기서 2는 사실 냉정히 말하면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서연고 2였다가 한때는 서성한 2였다가 지금은 중경외시 2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과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약간 문과와 이과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대가 서성 이하를 가는데 문과는 2%대가 서성 이하를 갑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건동 홍수 갈 애들이 문과로 가니까 서성 이하 이상을 갔습니다. 근데 그런 예는 많은 예는 아니고요. 특별한 예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약대 열풍이 불었었는데 약대 서울 지역 약대를 갈 애들이 지방대학, 의과대학에 거의 다 붙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서 어쨌든 이런 그 잣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등급으로 보이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흔히 등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 정도 등급 받으면 요 정도 대학에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문과 이과로 넘어갈 때 또 다른 것이고요. 요런 상황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표를 보다 보면 한국외국어대학은 요 이과가 비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외대 이과는 용인 캠퍼스에 있어서 본교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약간 컬러를 좀 어둡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홍대를 별로 안 좋아해서 논 건데 농담입니다. 근데 홍대는 좋은 게 뭐죠? 홍대는 뭐가 좋아요? 홍대 앞이 좋죠. 다른 데 별로 안 좋고. 그래서 학평의 의미부터 한번 우리 새겨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가 있는데
요번에 3월 달에는 서울시하고 실시했는데 1량년, 여기도 1량년 엄마도 계시죠? 1량년 엄마들이 하더라도 애들한테 문제의 퀄리티는 고3께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애가 명문대학을 가려고 마음먹었다 싶으면 고1, 고2도 고3 문제를 이미 풀어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풀어봤으면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적성이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명문대학을 추구하는 고1, 고2는 고3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3월 달에 사설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뭐 이투스나 이런 데서 보는데 그런 시험지를 구해서 풀어보시는데, 고3에 오셨으니까 사실 4월 13일에 경기도역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퀄리티가 서울시 거가 좀 낫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본 건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그리고 이 3월 모의고사 출제 경향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1월 달에 냅니다. 방학 때 내는데 작년 수능의 짝퉁으로 내는 거죠. 비슷하게. 그리고 출제진이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거는 교사들이 냅니다.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 요거는 교사 플러스 교수가 냅니다. 수능과 똑같습니다. 이건 합수 출제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고1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 퀄리티가 제일 좋다. 그 다음 경기도, 그 다음 인천, 부산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6월달부터 9월달, 11월달 모의고사가 이제 수능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가 뭘까요? 이 세 개 중에서. 물론 수능이 제일 중요하지만, 6월이 중요할까요? 9월이 중요할까요? 그럼 어머님들은 애들은 자꾸 9월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 속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6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모의고사예요.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드리면, 사실 3월이나 4월 모의고사나 7월이나 10월 모의고사 출제진들이 수능에 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낸 사람들이 수능 출제를 갈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9월보다는 6월 모의고사 출제진들이 출제를 수능을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흔히 싱크로율인데, 싱크로율은 6월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급이 있다. 물론 그런 말이 있죠. 수능 외에는 짭이라는 말도 있지만,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보시면 6월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이 수능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때 6월 모의고사는 문제 유형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고, 9월 모의고사는 문제의 난도, 나의 어떤 수시 지원의 바로미터로 삼는 것 정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3월 모의고사는 6월과 9월보다 더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건 EBS 연계도 안 됩니다. 평가원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월과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데, 근데 올해는요, 또 특이하게도 9월 모의고사가 없고 8월 말 모의고사가 생겼죠. 그래서 원래 9월 1일 날 보려고 했다가 8월 31일로 날짜를 바꾼 겁니다. 이거는 시도교육청에서 요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목요일 날이 뭐 문제 어떤 그 채점 이런 거에 좀 문제가 되나요? 교육청에서 부탁을 해서 8월 30일로 바뀌었는데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하루 차이니까.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6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고 문제 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고1, 고2, 고3도 명문대학을 추구한다고 치면 고1은 6월 9일 부산교육청 모의고사, 서울은 안 봐요. 서울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풀어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6월 모의고사부터 10월까지, 6월, 7월, 8월, 넉 달 동안이 학원 강사들에게는 가장 피크타임입니다. 왜냐면 이때 돈을 벌어야, 예를 들면 이때 뭐 현우진, 정승재 이런 강사들은 돈을 긁어모으잖아요. 1년에 한 300억 정도를 버는, 저희 회사보다 이익이 더 나는 그런 개인이 말이죠. 생각할 때마다 배가 아픕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 대목에서
그 짝퉁 문제라고 그럴까요? 모조 문제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EBS 교재의 바탕을 두어서 수능 문제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EBS 변형 교재를 엄청나게 그때 발간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올해 수능 준비의 관건이라고 봐요. 고1, 고2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이때 해주시고 또 이게 보면은 뭐 학원도 그래요. 무조건 유명 강사 강의를 듣는다고 신경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고1, 고2는 내 이름을 기억하는 강사 강의를 듣는 게 좋은 것이고 고3은 내 이름을 기억하는 강사와 내가 아는 강사를 혼용해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듣는. 근데 제 친구 애들도 수험생이 있습니다. 아주 늦깎이 수험생들이죠. 늦둥이들 나와서. 근데 그 친구들도 강의가 워낙 많으니까 뭘 들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공부 시간을 놓쳐요. 누구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달에 수험생들의 일정인데 모의고사에 이미 끝난 거고 그래서 3월 달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정도에 각 사이트에 다 올라갔을 것 같은데 각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에서 선행학습 영향 평가서라는 것이 각 대학교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대학이 작년에 봤던 논술고사, 면접고사 이런 거에 대한 풀이와 출제의도, 채점 방법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요거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읽어보도록. 특히 근데 나는 수시에 안 갈 거야. 그러면 안 보셔도 됩니다. 나는 정시에 갈 거야.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수시에 간다고 치고 논술과 면접을 해야 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 이런 파일입니다. 보통 한 4, 50페이지 정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결과가 좀 이따 나올 건데 이때 이제 나오면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 특히 사교육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교육은 많이 시킨다고 능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대충 이제 보면 정시 지원 수준이 파악이 됩니다. 거의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애가 이 정도 성적으로 어느 대학 정도 간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UA.com이나 아니면 이런 데 오시면 작년도 입시 결과들이 종종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중요한 거죠. 2학년 마지막 성적과 작년 고2면 고1, 고1이면 중3, 작년도 성적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근데 이건 전국 석차는 의미가 없으니까 교내 석차 가지고 보는 거예요. 교내. 내가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몇 등인데 몇 등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올라갔다면 겨울방학을 제대로 보는 거고요. 올라가지 않았다면 겨울방학을 제대로 보내지 않은. 그러니까 3월달은 출발점과 반성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운데 고1도 계시죠. 제가 설명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고1 어머님들이 학교에 가서 또는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몇 번 강조드려요. 자녀의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이때 좋은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좋은 정보를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들 뇌리에 각인됩니다. 아, 쟤는 어떤 애. 그러니까 절대로 학교에 가시거나 어떤 걸 할 때 어머님들에게 얘기할 때 어머님들이 담임교수들 얘기할 때 나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쁜 얘기는 금방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기억이 되면 고1, 고2, 고3 잘 변하지 않아요. 괜히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이게 3월달 모의고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4월이 됩니다. 4월. 4월달은 유인물이 아마 없을 거예요. 4월이 되는데 4월달 되면 이제 진정으로 입시 정책을 세우셔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 4월 말에 각 대학교 모집 요강이 나오는데 요강이 이미 발표한 것과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낮아질 수도 있고 약간씩 모집 단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강 바뀌는 게 뭐냐를 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 수시에 가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중요한 사실은 모의논술 대학별고사 모의논술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모의논술을 실시하는 이거를 꼭 응시하셔야 돼요. 근데 신청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클릭을 제대로 못하면 신청을 못해요. 이건 준비 딱 하면 금방 마감되거든요.
좋은 대학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마 그 클릭, 광클릭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디 가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PC방. 그렇죠. PC방에 가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PC방. 그러니까 집에 컴퓨터가 후지니까 PC방 가면 좋은 컴퓨터 있거든요. 거기 가서 모의논술 신청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모의논술에 실시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채점을 해서 너 전국에서 몇 등이야 알려주고 또 강의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부 논술 서류 최저 기준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모의고사도 그렇지만 3월 모의고사 가지고 수능 최저를 가능하는데 지금 보시면 문과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높아요. 지금 대학들이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최저를 낮추려면 대기업의 심의를 얻어야 되는데 대기업이 심의해 줄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최저가 문과가 너무 높아요. 이과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래서 작년에 문과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 문제가 돼요. 근데 올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경기대 학평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 중요한 이때 선택과목은 이건 수학이나 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선택과목은 탐구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구. 그러니까 내가 경제를 해오다가 생인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 선택과목들을 특히 올해 고1, 고2는 올해 고1, 고2는 서울대학교 지원자인 경우는 선택과목을 잘 보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우리의 서울대 지원할 것 같다면 왜? 서울대학은 모집 단위에 따라서 봐야 하는 과학탐구 과목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잘못 가져오면 서울대학에 원서도 못 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23, 올해 고3은 2023이고 올해 고1은 2024인데 올해 고3과 고2에 많이 변한 게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고1 여러분들은 이 선택과목이 또 뭐 또 문제가 내신 선택과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7월달쯤에 각 고등학교에서 너 선택과목 뭐 할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내라 그럴 거예요. 그때 공부 좀 하셔가지고 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이 바뀐 거 뉴스 보셨죠? 그죠? 우리가 보통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업 역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 뭐라 했냐면 전공 적합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게 다른 걸로 바뀌었죠. 요게 다른 걸로 요거를 전공 적합성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거를 이렇게 진로 역량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왜 바뀌었냐면 이런 질문 엄마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애가 고1 때는 엔지니어가 꿈이었는데 고2 때 이게 갑자기 생물학자로 뜻이 바뀌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에 피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우리의 꿈이 바뀌었어요. 이런 질문이 너무나 많아서 대학에서 아예 바꾼 겁니다. 예를 들면 고1 때 엔지니어였으면 고1 때는 엔지니어와 연관된 활동을 해주면 되는 거고 고2 때 생물학자로 바뀌면 고2 때 생물학자처럼 활동하면 되는 거니까 전공이 바뀌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이 대학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전 가능성하고 인성은 애매해서 인성을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 역량 이렇게 바꿨어요. 물론 이거는 모든 대학은 아니고 일부 대학이 바꿨지만 아마 전체에 퍼질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근데 진로 역량을 할 때 선택 과목이 중요한 거죠. 특히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 그래가지고 어떤 과목을 애가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서울대학이 올해 고2부터 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갈 사람들은 이거 선택 과목을 잘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지만 선택 과목 조정을 하는 것이 4월 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볼까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3월 모의고사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1번 문이과 통합형 시험입니다. 이것만 다 아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 선택 과목 선정의 토대가 된다. 이건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바꾸라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해오던 걸 확고히 하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과 관계가 적으며 EBS와 연계가 없다. EBS 교재와 연계가 없습니다. 이건 평가원이
교육청에다 요구한 겁니다. 니네가 자꾸 연계, 우리가 낼 만한 좋은 지문이 사라지기 때문에 너희는 내지 마라. 그래서 연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 판단. 그러니까 교내 석차가 돼. 내가 몇 등 했느냐. 그런데 일단 작년보다 떨어졌으면 그거는 애한테 경각심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겨울방학을 제대로 안 보냈다는 얘기니까. 근데 작년에 아마 미루어 짐작한데 애들이 윈터스쿨 다닌 애도 있고 뭐 많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특히 온라인 강의, 인강을 듣는 애들은요. 엄마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얘들이 인강 듣는다고 돈 끌어가지고 가서는 제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인강, 우리 아이 인강 아이디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엄마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수시로 들어가면 거기 애들이 얼마나 공부했나 진도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애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취약점. 내가 뭐가 취약한가를, 요게 아마 제가 볼 땐 요 세 개가 제일 3월달 모의고사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취직 경향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근데 가끔 이제 6번에 보면 이런 애가 있습니다. 엄마, 나 3월달 모의고사 보니까 수시엔 그런 것 같아. 엄마, 나 이번엔 수시는 이번 생의 얘기가 아니니까 나 그냥 정시로 할래. 그래서 정시에 몰입하겠다고 덤빈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제를, 엄마 나 내신 포기할래. 근데 내신을 포기하고 말고는 고3은 가능한 얘기입니다만은 고1, 고2는 절대로 입에서 내신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내신을 포기하면 학교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공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신은 내신대로 가져와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총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서 학생부 기재요령, 이건 보시면 좋고 안 보셔도 됩니다. 작년과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면 애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그때 엄마들이 좀 애들한테 격려를 좀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요때 자존감 잃을 때 가장 요주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버지. 아버지들이 애들 성적에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성적표에 관심이 나오면 한번 관심 표명을 하죠. 그때 애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 다음에 4번 넘어. 그 다음에 5번. 누구나 다 열심히. 그러니까 3월달에 열심히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가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던 적 있는 분. 나 걸렸었다. 한 분도 안 계시네. 우리나라 어떤 교수님이 멘트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은 사회생활에 문제 있다. 저도 안 걸렸어요. 안 걸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핑계로 학교를 적당히 안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신 포기니, 요거는요. 특히 3월달 모의고사 나오면 이제 정시모집 그 바운더리가 나오잖아요. 그때 보시고 정시와 수시의 괴리가 너무나 크면 그러면 담임선생님과 만나서 상담하시고 결정을 내려요. 우리 애는 내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걸 결정을 3학년은 내리셔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이미 고1, 고2 때 내신 안 좋은 애한테 내신 준비하라고 그렇게 강조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거든요. 근데 고1, 고2는 아니에요. 근데 고3은 담임교사와 상담을 해서 내신을 갈 거냐 말 거냐를 명쾌하게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봐요. 어머님들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담임교사와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담임교사 만나기 싫으면 좋은 게 카톡이에요. 카톡. 저는 카톡이 모든 가정불화의 원인이지만 대인관계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그리고 애들이 성적표 곧 가져오거든요. 다음 주쯤에. 아마 나왔나? 성적표? 아직 안 나왔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나오겠네. 애들이 집에 성적표를 안 가져와요. 그럼 그때 굳이 성적표 내놔 이 새끼야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담임선생님한테 카톡 보내서 담임선생님 성적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보내줍니다. 선명하게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좋아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3 때는 애들하고 부딪히는 거를 없애는 게 좋아요.
부딪히면 서로가 피곤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애하고 부딪혀가지고 사이 안 좋은데 아버지 와서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뽐뿌질하면 아주 그 안 좋아요. 그 다음에 8번. 성물단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애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좀,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병 출제 경향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다 뭐 국어는 어떻고 영어는 어떻고 써야 되는데 제가 안 썼습니다. 이유는 뭐냐. 중요하지 않다. 학평에 뭐 독서가 어떻게, 비문학이 어떻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단순한 시험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중요하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더니 아니에요. 뭐 학평이 어려웠다, 쉬웠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 그거 수능하고는 연관이, 하물며 6월과 9월 모의고사도 수능과 연관이 없는데 이 3월 모의고사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나의 취약점을 판단해서 결정을 세우는 것이지 문제가 뭐 문제가 이상해서부터 뭐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다. 특히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가치점은요, 이건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가 몇 등 정도 했냐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건 아마 유인물에 없을 거예요. 요거는 저희 회사가 채점한 가치점 표입니다만은 이 가치점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작년에 모든 입시기관이 다 틀렸죠. 그죠? 이유가 뭐예요? 선택 과목 제도가 나오면서 조정 점수를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들이 시험을 못 보면 표본을 안 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 UA.com에 언급된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그죠? UA.com에 오신 분 있어요. 초기 화면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고 그런 그냥 소개만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로 나온 것은 선택 과목별로 좀 다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수학, 미적 뭐 이런 거 확통 이런 건데 UA.com에 오시면 다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하일 때 근데 기하 특히 수학 얘기를 잠깐 하면 미적과 기하 가운데 기하가 점점 늘 겁니다. 미적도 있지만 왜냐하면 약간 이건 수학과 좀 달라서 약간 좀 포인트가 달라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유인물이 있죠. 그죠? 요건 뭐냐면 여기 오신 김에 떡 사러 왔다 장 보고 간다고 그냥 저희 회사 것만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남의 회사 것도 저희가 다 가져와서 일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건 들어오는 표본이 달라서.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아마 다 틀릴 겁니다. 이렇게 보여줘놓고 틀릴 거라고 하면 참 맥이 빠지지만 어쨌든 그렇다 내용들이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입시기관들의 거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스카이에듀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없잖아요. 그죠? 스케줄이 작년에 문 닫았어요. 그래서 뺐다는 얘기고요. EBS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 3월 모의고사 의미라고 하는 게 나의 정확한 위치를 따져서 취약점을 판단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그전에 배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 회사 거는 UA.com에 오신 분이 있고 이거는 저희 회사 게 아니라 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교사들. 그래서 가져왔는데 보시면 여기에 나오잖아요. 288점. 그러니까 영어 빼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두 과목을 더해서 원점수를 더해서 이 정도 성적이면 이 정도 대학에 간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한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건데 이건 고3 겁니다. 고1, 고2께 아니고 이건 고3 거고요. 고1 거는 이런 걸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서 안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건 문과 배치표예요. 그죠? 문과. 근데 문제는
이과도 문과 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과에 넘어올 수, 여기 이제 보시면, 보세요. 263점, 이럴 경우에 서울대 사회대학과 고대 경영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이과도 요 점수 받으면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문과 애들보다 이과 애들 성적이 좋은지 아세요? 이건 미적분이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을 수도 있지만 과학탐구 때문에 그래요. 과학탐구. 우리가 어머님도 아시죠? 그죠? 문제가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탐보다 과탐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탐이 늘 표점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들이 유리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조정 점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정 점수가 이제 어려운 과목을 잘 본 애들한테 좀 이득도 되고 집단별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과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도 옛날에는 배치표를 문과 따로 이과 따로 했는데 올해는 지금 문과를 합실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양상이니까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다 보면 어머님들이 우리의 성적은 여기 없네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성적이 여기 없다는 얘기는 시험을 못 봤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처음 받으셨으니까 이건 공교육 교수들이 맞는 거니까 보시면 어느 정도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참고 내용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 나눠준 걸 보시면 우리의 성적이 여기구나 라는 걸 알고 해서 뭔가 애들한테 책을 하시든가 이렇게 닥달을 하시든가 해서 하시면 되는데 고1, 고2는 해당사항, 고3은 해당사항이 있다. 특히 졸업생 가운데도요. 아마 재수생들도 이걸 다 풀어봤을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확인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시면 닷컴에 오시면 제시해 드리는데 보면 이게 또 자꾸 변해요. 변하니까요. 일관되게 뭐 하나의 법칙을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모의지원, 그죠? 모의지원. 모의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실제로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모의로 한번 지원해 보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지금 광풍이 불었죠, 작년에, 그죠? 광풍이 불어서 근데 이 모의지원은 모든 업체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잘 안 맞은 업체도 있고 맞은 업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만이 같은 데 가면 특정 회사에 대한 그 말하자면 불만의 표시들이 많은데 뭐 어차피 많이 하다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나중에 이제 고3들한테 말씀드리면 원서를 쓸 때는요 모의지원과 이런 배치표를 적절하게 혼용해서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지원만 믿으셔도 안 되고 이런 배치표만 믿으셔도 안 되고 이걸 적절하게 운용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이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 성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2부는 우리 박성철 센터장이 나오셔서 저보다 더 자세한 얘기를 해 줄 거기 때문에 제 손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까 특전이 뭐였지? 그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20분을 선발했고 여기 50분 가운데 3분을 선정을 해서 컨설팅을 무료로 컨설팅 비싼 거 아시죠? 이건 공짜로 3분만 4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할인권도 드린다고 제가 전달을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 순서를 마무리 지으면 저희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이런 행사를 가질 건데 가져서 이제 오늘은 대치센터에서 하고 또 다음에는 저희 본사에서 하고 본사는 남부터미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2년 후에는 판교로 가는데 판교 테크노밸리에 사옥을 줘서 가는데 그때까지 남부터미널에 살 건데요.
그쪽에서 하거나 번갈아 가면서 할 거니까 참여해 주시고 또 고3만 오는 거에서 고1, 고2도 오셔서 상담하시고 또 질의응답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선 여기 마치겠고 이분은 이제 박성철 센터장한테 마이크를 넘기는데 어디 계시 오시라고. 아, 전 나가고 전 사라지고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